그렇게 뉴욕에서 우리가 브리펜하고 난리를 쳤던 그 미국 그 네일 회사가 드디어 우리가 됐습니다. 와. 야, 진짜 요즘 같은 시기에 진짜 네. 너무 큰 경사죠. 네네. 우리가 이 규모를 봤잖아요. 아니. 85%도 네. 진짜 대단하고. 4천억 매출. All right, I'm going to share marketing strategies regarding sales. And we can make a product with them. 아, 이때 멋있었어. 그래서 한국 총판 전체를 우리가 맡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완전 큰 비즈니스여서 이게 성공을 한 후에는 아시아 총판도 저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 목표를 좀 아시아 총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잘해야 되고 사활을 걸어야겠네. 사활을 걸어야 돼서 당장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비주얼 촬영을 좀 할 건데 그 전에 내일 광고 이런 거 보면 너무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예쁜 여자들이 막 이런 거 했는데 네. 혹시 본인이 한다는 거 아니야? 네. 우리는 그거보다는 네. 더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커리어 우먼들이 하는 그런 내일을 더 포커스로 해서 내가 생각한 게 혜승이야, 이혜승. 이혜승. 혜승이가 모델도 하면서 포토그래퍼도 하고 이러잖아. 와, 진짜? 이혜승 씨도 같은 소속사 네. 2005년? 10년이 넘었네. 15년? 정도에 계약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좀 더 오피스 워크를 하고 있는 친구를 한 명 넣어서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피스 누가 있을까요? 아, 뭐 이름 막 장윤주 씨도 있고. 그래서 나는 이 지민을 추천합니다. 누구야? 이 지민을 추천합니다. 뭐야? 예. 지민이. 네. 아니 왜? 예. 지민이. 아니 왜? 지민이 도슈코 1등. 야, 그럼 뭐. 지민이 도슈코 1등. 어머. 어머나. 어머. 10년 전이구나. 네. 진짜. 10년 전이면 모델계를 떠난 지는 좀 됐네요. 이제 1등하고 활동을 하다가 저희랑 네. 일을 한 지는 한 4년? 5년 정도? 아, 4년 정도? 네, 된 것 같아요. 지민 PD예요? 네. 어머. 모델 할 때. 어머. 진짜 완전 멋있다. 완전 딴 사람이다. 네. 우리가 항상 이 모습만 보니까. 네. 아까워. 소리 아시죠? 아, 대회에서 1등을 한다는 거는 정말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대단한 거. 어떤 누구 앞에서도 자기의 정돈된 끼를 보여줄 수 있는 DNA를 가진 친구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쇼하거나 저희가 행사할 때 보면 지민이가 동료 다른 모델들을 바라보는 눈길에서 또 많은 것들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한번 시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고 아니 저러면 이제 모델료가 따로 나갑니까? 저 뭐 광고하면요? 네. 그럼요. 정말? 예, 나가야죠. 프리랜서만큼은 안 주죠? 솔직히 모델료 좀 아끼려고 지민 PD 미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럴 거면 제가 하죠. 돈 하나도 안 드는 게. 돈 가지고 한다면. 솔직히 본인이 할 생각도 좀 있었어요? 아유,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사고나십니다. 네. 회사만 쓰면 더 좋죠. 비싸니까. 저는 저분하고 나하고 좀 맞아. 네. 긁어줘야 돼요, 가려운 데를. 눈치가 없는 것 같아. 네. 그 손도 예쁘더라고. 손이 예뻐. 줘봐. 그날 내가 봤잖아. 경화 찍을 때. 손이 예쁘더라고. 어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저 지민 PD도 좀 좋아하는 거 기다렸나, 내심? 사실 저희 이 신규 사업이 저희 회사에서는 되게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에 제가 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게 사실은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모델계에서 한 5년 정도 떠나 있었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럼요. 오랫동안 안 했던 거죠. 네. 최 대표님은. 왜? 그걸 다시 모델을 한다고 그럴까봐. 디렉터 안 한다고 할까봐. 그럴 수 있겠다. 지금 다 가르쳐 놨는데. 그렇지. 네. 가르쳐 놨는데. 맞아, 내 꿈은 이거였어. 이러면서. 그럴 수 있지. 지민이가 합시다. 근데 아니에요. 지금 요즘 우리 하반기 어쨌든 나라 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막 기획안도 쓰고 바쁜데. 근데 또 제 입장에서는 일을 잘하고 있는 아이한테 괜히 콧바람 넣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도 들기도 했죠. 아, 그래서 지금 동의를 안 해주는구나.
저기 지민이가 하고 찍은 거에서 판매된 금액 수익에서 반 주식. 어? 진짜? 어? 모델료랑 별도로? 네, 그건 이제 웍스의 매출로 꽂히는 거죠. 판매된 금액 수익에서 반 줄게. 오, 아, 최 대표님 바로 오하는 거야? 바로 자본주의구만. 아. 그러면 뭐 대표님이 그렇게 고심하고 고민했으면 저도 한번 생각해보고. 갑자기 대표님? 몰래? 왜냐면 목표 매출 달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매출이 일을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년 연봉이 지금 엄청 걱정될 텐데. 갈등이 부리죠. 아, 매출을 준다고 하니까. 네. 아, 웍스를 위해서 내가 좀. 그래서 잘할 것 같다. 잘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관리 들어가야죠. 굶어야지. 굶어야지. 다이어트. 바싹. 바로 다이어트. 그래서 조금만 다이어트 하면 될 것 같아, 조금만. 아, 뭐 워낙 말라가지고. 손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조금 다이어트 하면. 전신 광고니까 다 나오죠. 언니! 또 소연 언니가 뭐 좋아할지 모르니까, 클라이언트님이. 지민 씨가 선배인가요? 여기다 선배가 선배. 선배 씨가 선배.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왜, 운동이랑 좀 했어? 일단 살이 좀 빼긴 했는데 오, 진짜 빠졌다, 좀 살. 빠진 것 같은데? 여기 쇄골이 보이는데? 쇄골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일반식은 전혀 안 하고 야야 대단하다. 아유 진짜 맛없겠다. 야, 모델은 모델이다. 저렇게 바로 들어가는구나, 저렇게. 5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5kg? 저 몸에서 5kg를 뺐다고요? 뺐어요, 예. 5kg 빠져서 티도 안 나는데. 왔어. 그 너 동영상이잖아, 이거 찍는 거가. 어? 그 전 동영상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동영상 어떻게 해야 돼?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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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넘기면서. 아니면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하고선. 한번 이렇게 옆에 딱 쳐다봐. 짱이다, 짱. 야, 쉽네, 쉽네. 해봐. 빨리 해봐, 해봐. 쉽네. 해봐, 해봐. 빨리. 보고. 쓸어놨다가. 쓸어넘기고. 아니, 네가 콘티 따지 마요. 무대를 바꿔야 되겠다. 음악 대표님. 하면 안 되겠다. 그럼 언니. 왜 다이어트 한 거야? 그럼 언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치워들어오래. 흥그리입니다. 야, 이마가 살살하네. 정글이야. 아, 내전에 저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 아, 많아요? 많아요, 예. 네, 많습니다. 맞아, 이 바다가 치열하죠. 누구도 믿을 수 없구나. 네. 야, 어쨌든, 정말 되게, 이거 되게 중요해.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걸 우리 일을 해야 돼. 지금 뉴욕 회사에서도 되게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잘해야 된다. 아, 언니, 어떡해요. 큰일 났어. 근데 그래도 5년 만에 약간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또 기대도 되잖아. 약간의 뭐 그런 건 있잖아. 설렘이 있잖아. 그 느낌을 약간? 다시 느껴보고 싶은 그런 건 있는데. 와. 누구야? 수고하세요. 지민이에요. 최 대표님 매출 채우고 직원 하나 잃었네. 어. 아니, 그 모델 하겠다고 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도 누군지 모르겠어. 아예 다르게. 연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와중에 김 대표님이 제안을 해주셔서 사실 한 그 휴유증이 1년 넘게 갔었어요. 그냥 이 내가 이렇게 공들여놓은 무대를 내가 걸으면 어떤 기분일까 약간 이런 상상도 하고. 지민 씨도 이 모델의 피가 끓고 있겠죠. 그럼요. 1등 하는 사람인데. 네. 그리고 미스즈 쇼에서도 메인이었었기 때문에. 아이고, 여기는 동경했겠네. 네. 한 1년 넘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이번 기회에 부담은 되지만 잘해서 뭔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만둔 거예요, 지민 씨는? 모델을? 아시다시피 그 되게 치열해요. 되게 어린 나이에 그 면접에서 오디션 막 떨어지고 이런 거를 이제 겪을 수 있는 이 내공이 엄청 필요한 직업이거든요. 외모가 되더라도.
근데 지민이가 굉장히 여리고 힘들었구나. 네,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모델을 만드는 직업을 나처럼 네.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더 많이 애들을 보담아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 그리고 1등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이 하고 싶었던 소원 성취는 한 것 같고 그 뒤에 오는 실패가 또 얘한테는 너무 상처로 보여서 제가 좀 권유를 했죠. 두 번째 데뷔를 한번 해보도록 손을 막 이렇게 정희 씨가 또 후배도 잘생겼네 그죠? 네. 그치, 왜냐면 감각을 익혀야 되니까 지금 5년을 쉬었기 때문에 조용히 안 시켜 뭐해 조용히 안 시켜 뭐해 지민 씨가 5년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도 관리를 되게 잘하셨어요. 그럼요. 네. 너무 기대된다. 이렇게 이렇게. 와. 이런 메이크업 받는 것도 한 5년 만일 거잖아요. 그렇죠. 메이크업 받는 이제 후배만 보다가 그죠. 그렇죠. 그쵸. Wake up and smell the coffee. Is your cup half full or empty? When we talk, you say it softly, but I love it when you're awfully quiet. 오랜만에 하니까 약간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고 좀 어색했어요. 설렜겠다. 확실히 탈 때니까. 확 달라지네. 활동을 중지했다라고 믿기가 힘들 정도로. 네, 계속 현역으로 활동을 하는 것처럼. 어때요, 이제 비용 절감 효과가 좀... 아니, 약간 눈물이 그러면서 네. 약간 감동적인 것 같은데, 그죠? 그렇구나. 너는 비용 절감이 뭐냐, 아니, 지금 이렇게 너무해. 감동적인 순간에. 아유, 그 절약해서 우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절약해서 우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지금 얼마 굳었다 이거 아니야? 아니, 5년 동안 쉬고 다시 복귀하니까 진짜 친동생 같은 마음에 이렇게 이제 본인도 이제 모델을 또 생각을 했었던 분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많이 참았겠구나 전화도 늦었지만 안에는 다 끼가 있는데 근데 또 이게 일이란 게 하고 싶은 것만 또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건 거고 그쵸.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걸 무언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그냥 저는 이게 이제 계약이 계속 간다면 네. 지민이는 전혀 교체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지민이가 늙어가는 모습대로 이 브랜드가 같이 갔으면 좋겠고 어쨌든 다른 아시아 총판 다 아시아 해도 지민 PD가 그 모델로 가는 거죠. 좋겠고 여기에 이제 그 못다 이룬 꿈을 좀 이 안에서 잘 젊은 씨 사과해요. 네? 사과해. 아 분명히 요만큼은 돈이 굳었다도 있어. 아니야. 아니, 분명히 있어. 없다고 한 10%는 있어요. 에휴, 전영우 씨 안 되겠네, 진짜. 일로 와, 옷 이제 빨리 입자. 뭐 얘 어떻게 준비해서 내가 얘기한 거? 아, 김성희 씨가 해주네요. 네. 예. 아유, 고맙네. 아, 선배 멋있다. 그러니까. 어우. 컬렉션 샘플들 옷이 다 저러니까 계속 다이어트 저거를 모델들이 저 옷에 몸을 맞출 수밖에 없어. 아, 저거 어떻게 입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안 돼? 일단 입어봐, 가서. 네. 입고 나와봐. 빨리. 보통 여자들, 아, 말랐다 해도 한 27 정도 돼요. 6, 7 정도 돼요. 그래, 모델은 타고나야 돼요. 어, 입었다. 응? 네? 와. 바바박 틀어진 거 아니야? 안 들어갔어요. 어머머머. 예쁘다.
달라졌다. 완전 워킹이 달라졌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얼굴 자신감이 훌륭해서. 좋은 제가 담당하는 브랜드의 옷인데 제가 이 쇼를 연출을 했었단 말이죠. 이거 의미 있네. 그러네요, 진짜. 오, 너무 근데 딴 사람 같아, 지민 PD. 지민 씨는 모델을 해야겠다. 제가 사랑하는 브랜드이라서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아까운데? 아, 대박이다. 어? 그분. 뭐야? 준영. 준영이. 이게 또 요즘에 네일이 유니섹스가 대세다. 아. 그 모델 남자로 준영이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왜냐면 준영이 뉴욕베이 있으니까. 근데 준영 씨가 하면 또 남자들도 아. 구미 욕구가 네, 생기죠. 네. 아, 투명한 거 있어요? 혹시 투명한 거? 투명한 건 없고요. 투명한 거. 네. 아, 선수 때 투명한 걸 많이 바르거든요. 왜냐면 이 슈팅 쏠 때 손톱에서 마지막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아요. 우와. 내가 슛 쏘면 아니면 어느 쪽으로 빠졌다 안 들어갔다 라는 네. VAR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손톱 깨질까 봐 여기 투명한 거를 항상 아, 보호제처럼 바르거든요. 아, 네. 아니, 이제 강하게 좀 어필하고 계시네요, 지금. 그러니까 네? 뭔가 모델 발표하기 좀 되려고. 아니, 이제 직장도 좀 찾아야 돼. 네일 아트 모델로? 혜승이 먼저 찍고? 네, 손 같은 거. 예, 하나에 하나. 레디, 액션! 와. 뭐, 한 컷에 끝나겠다. 자연스러워, 손으로. 여기가 너무 예뻐. 여기가 요거랑 요 카메라랑 이렇게 딱 너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손이랑 이렇게 딱. 와, 저렇게 탑 모델이 먼저 하면 사실 더 긴장되거든. 근데 탑 모델도 지금 잔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더 긴장될 것 같아. 잘해도 지적을 하니까. 준영아 들어가. 파당이네. 아. 카메라 레디 액션. 준영 모델은 항상 먹는 거밖에 안 봐서 이럴 때는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네요. 레디 액션. 잘라졌다. 오. 이야. 진짜 손톱이 쉽지 않네. 손톱이 느껴지고. 근데 너무 잘하네. 바로 오고 할 수 있어. 오. 그거는 대박. 오, 잘해. 주인공 잘한다. 신기하다, 진짜. 진짜 웃질 못하네. 오, 야, 완전 예뻐. 아, 이제 박수 받으면 진짜 그 다음 사람이 완전 예뻤어. 진짜 예뻤어. 자, 이제 이쯤이니 어떻게. 예. 친구들 이제 매출 넘어오니까 좋아하시네. 만약에 지민 PD도 이제 못하면 통편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아, 그럼요. 저희 또 클라이언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게 더 위험해. 한 명 한 명 네. 카트 하는 게. 섞여 있어야 되는데. 섞여서 얼렁덜렁 이렇게 있으면. 네. 맞아. 맞아. 어깨 보면 해야 돼. 어깨 보면 해야 돼. 이러면은 잘라낼 수가 없잖아. 같이 많이. 그걸. 네. 이제 뭐 지민이만 잘하면. 지민이만 잘하면 완벽하겠다. 그치? 지민이 지금 어깨에 지금. 근데 지민 PD 우리가 계속 봐서 그런지 너무 응원을 하고 싶다. 맞아. 예.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원래. 첫 번째, 네가 디렉팅하고 준영이 먼저 걷고. 아, 이거 좀 자연스럽겠다. 항상 하던 모습이니까. 워킹걸의 어떤 느낌? 아, 전통이야, 얘들아. 너무 그러니까 저거 넘어질 것 같아. 특히 코너링에서. 그때 진짜 재밌었어. 코너링 하다가 싹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렇게 돼요? 준영이 자빠진 끝장이다. 그 위에 붙이라고. 그 위에. 마스킹 위에. 최 대표님, 선수 우리 지민이 다칠까봐. 그러니까. 지민이 매니저로서. 네. 우리 지민 씨가 해야 되는 일인데 네. 최 대표가, 그죠? 네. 매출 맞추려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럼요, 해야죠. 그러니까.
야, 오늘 모델인데도 몸이 자동으로 가네요. 그럼요. 아니, 너 이러면 이렇게 바지 쓰고 이렇게 쓰고. 예. Yeah. 이 상태면 서 있어야 돼요. 제 무릎. 야, 이건 아, 무릎 타고. 한 이 정도 하지. 몸이 먼저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바닥에 테이핑하고 이런 거 저희가 늘상 하는 일이니까. 갈게요, 가도 돼요. 과연? 지민이 화이팅! 이제 완전 큰 비즈니스여서 사활을 걸어야 돼서 아시아 총판도 저희가 가능하지 않을까. 레디, 액션. 잠깐만,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무섭다. 지민아, 조금 더 약간 긴장감이 너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더요? 네가. 어. 아니, 그걸 할 때도 약간 이렇게 막 바꿔 이래야지. 응? 아, 없는 게 아니야.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약간 우리 개그맨 쪽이네. 꽁트하네.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아, 이제 연기는 모델의 역할이고. 저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 예. 카메라. 어색한데. 테이크 000 레디 액션. 내일도 보여주려니. 사실 영상이다 보니까 앵글도 아직 잘 모르겠고, 카메라에. 아, 그렇지, 그렇지. 아직 처음엔 약간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겠다. 움직이면 어떡해. 아, 저 모습은 진짜 아. 자연스럽긴 하다. 저렇게 해야 되나? 네. 없는 상황 하려니까. 아, 솔직히 진심으로 걱정됐어요. 진심으로. 아무래도 얘를 디렉터로 바라봤을 때는 준영이 입장에서는 되게 약간 무서운 인형 생각하고 있고 되게 카리스마 있는 누나 였다가 촬영 때 잘 못해버리면 누나 약간 이렇게 될까 봐 솔직히 진짜 진심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너무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잠깐, 지금 부자연스럽잖아. 그러니까는 나와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뭐라고 떠들어. 준영이가 걸어서 나가지. 네. 그럼 너가 여기서 이렇게 딱 보라고. 좀 더 나오긴 해야 되겠어, 그죠? 예. 지민이 화이팅! 잘한다, 이지민! 그렇게 잘하던 분이. 갈게! 했었다고 하겠습니까? 진짜 울컥한다.
카메라 앞에 있고 조명 받고 이러니까 진짜 5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 약간 예전 생각도 나고 아 이렇게 했었지 싶더라고요. 우와. 예쁘다. 이게 최종 나온 거예요? 네, 이제 곧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표님한테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셔서. 아유, 사람 좋은 대표님.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이거 이번에 나온 걸로 매출 올리셔야죠. 아, 다시 보는 거 넘어가는 건가요? 너무 매출. 죽으나 사람 매출이야. 내일 어떻게 할지 계획 좀 한번 들어볼까 봐요. 내일이요? 바로 내일? 빨리 퇴근하자. 너무 수고했어.